우울한 아이. 수업 시간에 이 쉽게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상징적으로 드리면, 자, 우리 청소하겠습니다. 오늘 대청소의 날이에요. 1번 욕이, 2번 욕이, 3번 욕이, 4번 욕이 쭉 나눠줬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 질문 있는 사람? 그랬어요. 어떤 애 손 들어요. 선생님은 어디 하셔요? 자,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말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너하고 같이 할까? 너하고 같이 할까? 아. 같이 할게. 같이 할게? 너가 맡은 부분을? 기회가 맡은 부분을? 기회가 맡은 부분을? 같이 한다? 네. 저희들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선생님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 청소하려고 했어요. 아, 네. 아, 그래. 나 가서 청소할게. 네. 나오니까 그렇게 딱 질문하더라고요. 네. 어디 할 거야? 그래서. 네. 어, 선생님 사무실 할 거야? 네. 어, 다행히. 똑같이 지금 그렇게. 네. 네. 다행히 그 공간이 있었네요. 근데, 용케 낚이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